방송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SSL2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출시가 되었기 네. 때문에 우리가 솔리드스테이트 로직이니까 기대는 하면서도 또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또 그렇게 기대는 할 수 없으면서도 그러면서도 4K 기능을 어저께 간단하게 봤는데 엄청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근데 또 가격 때문에 약간 의심이 되면서도 계속 이런 거죠.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거를 이제 뭐 시연을 좀 해보면서 저희가 이거를 녹음 진행을 한번 해보면서 느낌은 어떤지, 사운드 퀄리티는 어떤지, 그리고 4K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그런 사운드 차이가 있는지 오늘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레코딩 시연곡은 SES의 I'm Your Girl. 네. 네, 뭐 그때 당시에 그 핑클과 함께 걸그룹계를 양분했었던 네, 뭐 원조 요정이죠. 원조 요정.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자 아이돌파는 뭐 SES와 핑클이 양분을 했다면 남자 아이돌파는 H.O.T와 잭스키스가 또 양분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지금 10대 친구들 지금 이제 아이돌 한참 좋아할 나이의 친구들한테 하면은 우리 이제 60년대 그 어른들이 우리한테 나훈아 남진의 그런 라이벌 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과 네. 거의 뭐 비슷한 느낌이라고 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듣고 나서 많이 좀 속상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벌써 그렇게 됐나? 네. 너네가 저기 02년도 뭐 월드컵을 봤냐? 그걸 그거를 봤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그 프로야구 창단 네. 프로야구 처음에 이제 81년도? 개막했을 때 네. 네. 82년인가 1년인가. 네. 네. 그때를 하여튼 그쯤. 네. 그거를 얘기하는 거가 거의 같은 텐션이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 네. 이제.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동년배라는 말을 쓰는 것도 이 아재의 네, 그 큰 이제 입버릇 중에 하나라고 해요. 우리 동년배들은 다 좋아한다 그런 거 막 이런 동년배들입들. 네, 그래서 I'm Your Girl은 저희 동년배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네, 원조 요정 SES의 대표곡으로 뭐 지금 들어도 정말 좋은 노래. 네. 자, 그래서 이때 사람 이게 우리 10대들이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진부하다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내게 말을 볼 때 이미 지나간 일들 진부한 옛 사랑 얘기해서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그냥 다 따라 불렀거든요. 그래서 진부하다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전 진부인지도 몰랐어요 그때. 아, 그랬군요. 그 테이프를 사서 보기 전에 진부한네 그냥 네. 이렇게 들리잖아요. 진구? 진부한네?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그 말을 몰랐는데 그래서 덕분에 SS 덕분에 우리 세대의 이 많은 그 10대의 바보들이 진부하다라는 새로운 단어를 알게 되었던 국어 공부를 해주었던 네. 그런 노래입니다. SS 누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나들이죠 우리한테. 사랑합니다. 네. 자, 그래서 SS의 I'm Your Girl의 뒷부분 네. 후렴 부분을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를 먼저 찍어야겠죠. 이런 느낌이죠. 약간 좀 그 당시 때 사운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런 느낌인데 지금 신벌 찍는다고 했는데 신벌이 없었죠. 신벌이 아니에요. 네. 뭐 갑자기 뭐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그때는 이제 CD를 사서 듣고 이제 테이프도 사서 듣고 이러니까 앨범 크레딧을 꼭 읽어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곡을 썼고 이제 뭐 누가 저기 작사를 했고 뭐 어디서 녹음했고 뭐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어서 그런 정보를 읽는 것도 참 꿀잼이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이야기죠. 요즘에는 뭐 그렇게 그렇죠. CD나 테이프를 사서 듣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이야기를 왜 하고 있죠? 아재라는 이야기 증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쭉 드럼을 먼저 만들어 봤고요. 네. 그럼 여기다가 그러니까 EP가 원에만 네, 찍어주시면 됩니다. EP를 먼저 해볼게요. 원만 꾹 찍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여기다가 잔망스러운 뭔가 그렇습니다. 베이스와 기타까지 네, 한번 해볼게요. 자, 4K를 끄고 갑니다. 네.
네, 기분 좋은 무리했죠. 약간 절었어요. 네, 절었어요. 심지어. 여기 제가 기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지. 해볼래요? 그렇죠, 이거죠. 네. 네, 어떻게든 해내네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비교를 위해서 저희가 다 4K는 왜냐면 이거 저희가 처음 보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악기별로 다 4K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4K를 올리면은 볼륨 자체 레벨이 좀 많이 올라가는 관계로 볼륨을 좀 줄이고 네. 4K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네. 네, 4K로 받았습니다. 아, 좋네요. 네, 자 이번에 기타를 좀 뭐 원곡의 편곡과는 뭐 많이 방향성이 다릅니다만 그냥 저희는 네, 저희 나름대로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게요. 왜냐면 그러게요는 뭐야? 이것도 역시 안 4K, 4K 이게 다 해볼게요. 네. 다 궁금해서. 더빙이요. 더빙 갖고 네. 그 다음에 다른 플레이도 하나 갈게요. 네. 자, 일단 스트로크 먼저 치셨으니까 스트로크 친 김에 아, 4K? 4K 먼저 바꿔 갈게요. 오! 이거 근데 진짜 가격대 치고는 다이렉트 모니터가 상당히 기분이 좋은 편이에요. 그러네요. 이 느낌이 우리가 왜 해상도 높은 다이내믹 렌즈 높은 걸 딱 들었을 때 널찍하게 훅 뚫리는 느낌은 없는데 시원하게 위로 맞아요. 쭉 뻗는 느낌이 있어요. 공간 자체는 작은데 맞아요. 네. 하이가 잘 살아있네요. 들어가 볼게요. 확실히 그 4K로 해놨을 때 그 파형이 조금 또 뾰족뾰족한 느낌 네네네. 나오네요. 하나 더. 그렇죠. 네, 이번에 그 한 플레이 더 받는 거는 그냥 4K 상태로 받을게요. 네. 그건 뭐 굳이 비교가 필요 없는 주법인 것 같네요. 갑니다. 세션 아니랄까봐 플레이 잘 들어봤습니다.
자, 톤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요것만 받기로 일렉이었으면 그것도 받았을 텐데 그렇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되죠. 네. 이게 자꾸 쓸데없는 음악 욕심을 내고 있죠. 맞아요. 지금 계속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그 4K랑 비교를 해보려고 상당히 지금 트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K는 딱 두 개만 받아볼게요. 4K, 안 4K. 나를 믿어주길 바래 함께 있어 Cause I'm your girl, homie baby 너를 닮아가는 내 모습 지켜봐줘 그렇습니다. 마지막 예 해야 되죠? 예. 예. 네, 이거 잘 해야 돼요. 자, 이번에 4K로 네, 4K요. 볼게요. 4K 눌렀고요. 나를 믿어 주길 바래. 함께 있어. Cause I'm your girl, homie baby 너를 닮아가는 내 모습 지켜봐 줘. Stay with me. Last for Yeah. 아이고 많이 꺾었죠. 네. 네. 아 이게 확실히 4K가 파형이 굉장히 크게 세게 들어가요. 아니 그것도 그거고 일단은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아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뭐라고 표현해봐요. 아. 네. 표현 실패. 네, 지금 뭔 말해야 될지 이제 표현이 안 떠오르는데. 자, 일단은 그러니까 네. 이게 4K가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하모닉 디스토션이 약간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레벨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같은 볼륨에서 4K를 눌렀을 때 그 에어 버튼을 눌렀을 때 볼륨이 올라가는 느낌은 없고 하이만 빡 올라가는 느낌이 있는데 애초에 4K 버튼을 누르자마자 볼륨이 올라가서 아까 저희 기타 베이스 같은 경우에 볼륨을 아예 낮춰서 받았는데 보컬 그냥 받아봤더니 이게 뭐 거의 한 3dB 정도 거의 차이가 나는 수준으로 볼륨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공간기 하나 깔아놓고 네 드라이 사운드 모니터 해보고 공간기 넣은 사운드 모니터 네.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모니터 해볼게요. 일단 베이스만 들을 건데요. 네. 베이스를 이제 두 개를 들으면서 가다가 안 4K에서 4K 그냥 4K 그냥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서 갈게요. 레벨은 비슷한 수준으로 파형이 같은 레벨이 나오게 저희가 조절을 해놨어요. 자, 그냥입니다. 4K 그냥 4K 사실 베이스에선 큰 차이를 잘 못 느끼겠네요. 그러네. 네, 뭐 파형이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는데 그냥 뭐 같은 거라고 해도 사실 잘 모를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기타를 들어볼게요. 기타 어쿠스틱 기타 더블링 된 상태에서 그냥으로 가다가 또 4K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4K 그냥 4K 그러니까 뭐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 열린다기보다 뭔가 더 쨍해지네요. 네. 쨍해지고 좀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입자가 좀 더 단단한 느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파형을 지금 방금 전에는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조금 볼륨량을 줄여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4K 자 4K 그냥 달라 4K 그냥 이렇게 같은 레벨로도 들으면 또 뭔 느낌이냐면 그냥이 로우가 좀 더 있고 맞아요. 그 4K가 들어가면서 하이 쪽이 살짝 열리는 이렇게. 듯한 느낌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같은 레벨로 들었을 땐 그렇고요. 그래서
그냥 같은 레벨로 맞췄을 때 사실 그렇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같은 레벨로 맞췄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되는 애를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원래는 이게 목적이다, 4K는. 그렇죠. 미들부터 다 들리는 느낌. 네. 자, 이번에는 보컬을 한번 비교를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컬도 일부러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봤는데요. 자, 그러면 4K 그냥 듣다가 4K 듣다가 이렇게 가볼게요. 그냥입니다. 나를 믿어주길 바래. 4K 함께 있어. Cause I'm you. Call 그냥 me baby. 너를 닮아가는 내 모습. 4K 지켜봐줘. Stay with me. 그 위쪽에 쨍한 거 그죠? 들리시죠? 칭찬들이 쨍한 거. 나를 할때 이런 거할 때, 네. 소리. 특히 이 이거 부분에 지켜봐줘. 지켜봐줘 할때그 싹싹 돌아가는 그 맞아요. 하이음들이 조금 더 살아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30만 원짜리에서 그게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수 있는 게 아주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야 이건 대박이다라고 할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 같이 공간계를 묻혀서 다 묻힌 다음에 하나는 완전 안 4K 버전, 하나는 완전 4K 버전으로 해서 두 개만 딱 모니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 약간 공간계들도 전체적으로 다 줬고요. 공간계는 4K인 것과 아닌 것과 같은 양을 줬습니다. 자, 그럼 일단 4K 상태로 모니터 해볼게요. 네. 4K에 공간계 들어간 버전입니다. 나를 믿어주길 바래. 함께 있어. Cause I'm you. Call home me baby. 너를 닮아가는 내 모습 지켜봐줘. Stay with me, last forever, "아이고"가 너무 찰진 거 아닙니까, 정씨? 쨍하네요, 아, 소리가. 네,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완전 공간계 완전 같은 양입니다. 이번에 안 4K 버전. 네. 나를 믿어주길 바래. 함께 있어. Stay with me, last forever, yeah.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안 4K가 더 좋은데요? 아, 그래요? 저는 왜냐하면은 그냥 4K는 너무 좀 쨍해서 어떻게 하면 귀가 좀 아프다는 느낌도 있고, 그냥 오히려 그냥 자체적인 채널 스트립을 쓰는 게 훨씬 더좀 프랫하게 들리고 좀 안정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차라리 이 상황에서 부족한 거를 약간 잡아주는 식으로 부착한 거 모르겠는데, 이미 4K 상태로 들어간 건 약간 좀 너무 쨍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뭐 불편할 만큼 큰 차이가 느껴진다라는 생각은 뭐 그렇게 들지는 않는데, 확실히 4K가 한 트랙이 아니고 한 네다섯 트랙씩 모여 있으니까 이제 그 쨍한 게좀더 증폭이 되는 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사용을 하실 때 4K의 효과는 분명히 있기는 있다. 근데 그게 뭐 은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무조건 더 좋은 건 아닐 것 같으니까 요즘 선택적으로 맞아. 잘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뭐다뭐내 마이크 성향도 좀 생각을 하시고 맞아요. 편곡적인 부분에서 나머지는 플랫으로 받고 보컬만 4K로 받는다거나 그런 건 좋은 것뭐 같아요. 요런 식으로 네네네. 네 해서 정리를 해서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쨌든 에어와는 좀 다른 결이 다르죠. 그런 네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SSL2의 4K 기능 같이 충분히 모니터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플러스 모델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훑고, 마지막 시간에 좀 다른 느낌의 곡으로 요것도 시연하면서 4K는 전체 트랙 비교 말고 뭐 보컬에서 두 개만 비교를 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음 시간에는 다른 편곡의 4K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SL2 플러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